미국 백악관도 파괴적인 지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개발처와 연방정부 등의 대응책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통령에게 지원을 나설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에 우선 구조대 100명과 다목적 대형 수송기 2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도 튀르키예 국민들과 가까이 있다며 긴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는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리아의 민간 구조대 하얀 헬멧도 강추위와 폭풍이 몰아치는 악천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얘기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토 ve Avrupa Birliği yanında 45 ülkenin yardım teklifleri tarafımıza ulaşmıştır.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재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스크바